전 세계 국가들이 반드시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혹시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북한입니까? 북한도 아닙니다. 바로 CPGP. 이 국가의 공식적인 플레임은 Great Pacific Garbage Patch,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여 있는 쓰레기들. 놀라운 사실은 이 쓰레기 섬이 2011년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2018년 7년 만에 한반도 면적이 무려 7배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이 쓰레기 섬의 발견으로 인해서 세계는 플라스틱의 바다 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육지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경우 바닷물에 항상 젖어 있다는 점과 파도와 해류로 인해 해조류나 다른 플라스틱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작은 조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게 작게 부서지면서 분해가 되다 보면 이걸 해양생물들이 먹고 그 해양생물의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잡아먹음으로써 결국에는 사람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농축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치우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오션 클린업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이 태평양 쓰레기를 연간 수만 톤씩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쓰레기 섬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의 출처가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로 제일 많기 때문인데요. 역시 중국이랑 일본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게 3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 정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논의를 할 때마다 각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거론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바다와 밀접한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G7과 G20 같은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도 각국의 수장들이 대한민국의 해양 쓰레기 관리 노하우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최고였나 하는 생각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소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이 해양 쓰레기 처리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관련 기술도 뛰어나며 여태 쌓아온 노하우가 깊고 경험도 길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바다 위 쓰레기나 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청항선을 3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4척이 매년 14만 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한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어느 한 쓰레기 섬이 약 8만 톤가량의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한국의 처리 능력이 감히 보십니까? 일본이 2016년에 바다 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청항선을 운영했다면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바다 위와 밑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청항선을 개발해서 바다 밑에 침전된 쓰레기까지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경험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관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첨단 장비로 탐지 기술 개발은 물론 체계적인 수거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AI를 통해 특히나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해양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노하우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지상에 가져와 처리하는 것도 비용과 절차가 길다며 해양 쓰레기를 선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배에서 동결시키고 분쇄하여 거기서 나온 화성가스에서 수소까지 추출해 다시 선박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생각할 만한 아이디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세계 첫 시도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고 상업화되어 상용화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선박 기술들은 크기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넓은 지역, 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큰 선박이 가지 못하는 좁은 곳이나 바위섬의 동굴 같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곳까지 확실하게 청소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이 충남도와 협업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 무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파고가 있는 해양 환경에서도 1.2m/s 속도로 최대 6시간 움직일 수 있으며 쓰레기가 밀집돼 좁은 곳에서는 1km 이상 떨어진 먼 곳까지 원격으로 조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선박과 선박 사이 방파제를 돌아다니며 항구에 떠다니는 보기 싫은 쓰레기를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람 대신 효율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속도, 성능, 항속거리 등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충남도에 이관이 맞춰진 상태라고 합니다. 전남도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 방안과 확실한 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3만여 톤을 수거하지만 불법 야작과 길거리 방치로 골머리를 앓던 전남도는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껍질 같은 어패류들은 석회 대체제 등으로 재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에서 대규모로 몰려오는 근생이 모자반을 대비로 재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에는 차단막을 설치해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유입을 막겠다고 하는데요. 예전 소극적인 방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해양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양 쓰레기를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치워오며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ESG를 표방하며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행동한다면 국가 위상은 물론 관련 산업도 덩달아 커지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